당대표로서 공적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중에 지원 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을 선발했습니다.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 과정은 단계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이었는데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업무 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진실을 밝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도중에 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해명 내용을 보니까 병무청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감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핀트가 벗어난 답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면서 외부의 사업에 참여를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과연 군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 규율의 위반이냐 아니냐가 한 가지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좀 그 규율 위반인지 아닌지를 좀 따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지식경제부에 지원한 부분입니다. 제가 판례를 지금 하나 제시를 했는데요. 국가사업에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신청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아니면은 부작위에 의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김용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한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데 지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졸업생이다라고 명기를 하면서 지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영수생 모집 요강에 분명하게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현재 취업 중이면서 야간 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라고 한 겁니다. 엄격하게 재학 중인 자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준석 최고가 정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뭔가를 받았다. 이건 특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졸업생으로 명기하지 않고 지원을 받았다. 정부기관을 속여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업무방해나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쟁점을 지금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같이 방송을 많이 했다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평가했습니다.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치고 나가 상대를 순식간에 바보로 만든 기술이 탁월한데 핀트를 교묘하게 돌려서 대화의 주제를 벗어나게 하고 본말을 전도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비겁한 기회주의자의 말장난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공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피해가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30 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와 굉장히 중요하게 맞닿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